이른 새벽 위장복을 입은 사람들이 오프로드 차를 타고 어둠 속을 달립니다. 목적지에 도착하자 새 모형을 끌고 호수 가운데로 들어갑니다. 이 녀석은 천둥오리를 닮았습니다. 20마리의 모형 오리를 이곳저곳으로 던집니다. 움직임이 진짜 새처럼 보입니다. 날개짓을 하는 녀석도 있습니다. 일출과 함께 아칸소주의 이색적인 오리 사냥이 시작됩니다. 총을 든 사람들은 나무 아래 몸을 숨긴 채 하늘을 주시합니다. 사냥꾼은 모두 5명. 멀리서 새떼가 날아오자 사냥꾼이 더욱 긴장합니다. 뒤늦게 총알을 장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마침내 새 한 마리가 나무 아래로 내려오자 일제히 사격을 시작합니다. 사냥개가 쏜살같이 달려가 떨어진 새를 물어옵니다. 천둥 오리입니다. It's a male. See its little tail feather right here? Little curls. Man, it happens so fast, you really don't know. But it's like holding a baseball bat in your hand. Whenever you finally hit the baseball, that's kind of the feeling that you can compare it to. Pretty good feeling. Hit a home run. 오리 사냥의 1등 공신, 모형 오리입니다. 이들이 사냥터를 안전하고 먹잇감이 많은 장소라고 유혹합니다. The decoys resemble a duck sitting on the water, and so these ducks that are flying around see these decoys, and they come down. 사냥에는 산탄이 사용됩니다. 수십 발의 쇠구슬이 들어 있어서 명중 확률이 높지만 사거리가 짧습니다. 모형오리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가 더 필요합니다. 바로 오리 소리입니다. 이처럼 사냥꾼이 오리 소리를 내자 하늘을 맴돌던 오리들이 물 위로 내려앉기 시작합니다. 매년 겨울을 나기 위해 아칸소를 찾는 오리 수는 4천만 마리. 이 가운데 114만 마리가 이처럼 사냥됩니다. 한 사람당 평균 300만 원의 비용이 발생하지만 전국에서 몰려드는 사냥꾼이 9만 4천 명에 이를 정도로 인기가 높습니다. It's definitely a strong tradition, and it's passed down from generation to generation. It's something special here in Stuttgart. 미시시피강 유역에 위치한 아칸소주는 크기가 우리나라의 1.3배에 달합니다. 인구는 300만 명에 불과하지만 1993년 46살의 젊은 나이에 대통령에 취임한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의 고향으로 더 유명합니다. 주도 리틀록을 벗어나자 끝없는 평야가 펼쳐집니다. 미국 쌀 생산량의 50%가 이곳에서 경작됩니다. 하지만 100년 전 농민들에게는 수확철마다 골칫거리가 있었습니다. 수천만 마리의 겨울 철새였습니다. 이들의 습격을 받은 논엔 남아있는 게 없었습니다. 쌀을 지키기 위해 전국에서 사냥꾼을 초대했습니다. 이때부터 아칸소는 오리 사냥의 천국으로 불렸습니다. The waterfowl were nuisance at that time, and they were getting into the farmers' crops, and they were impeding the harvest. 그런데 골칫거리를 축복으로 바꾼 사건이 발생합니다. 한 농민이 쌀 농사용 나무 저수지를 만들었는데 오리들이 몰려왔습니다. 농민은 이곳을 사냥터로 바꾸고 입장료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나무 저수지가 우후죽순으로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60일간의 짧은 겨울 사냥에서 아칸소가 벌어들이는 수익은 3,200억 원. 쌀 농사가 끝난 농한기에 엄청난 수익을 농민들에게 선물합니다. A huge percentage of that money is turned back into the habitat to provide, you know, more habitat and better habitat each year. 이처럼 수익이 발생하자 농민들은 나무 저수지를 더 좋은 환경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기 시작했습니다. 쌀을 수확할 때마다 벽실을 논바닥에 충분히 남겨둡니다. 철새들에게 먹잇감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This rice right here is the main reason why they migrate here. Lots of food. Ducks love rice. 나무 저수지에서 제일 중요한 일은 철새 방문 시기인 12월, 1월에 물을 채워놓는 것입니다. 인공 호수이기 때문에 배수 시설은 물론
급수시설도 갖춰져 있습니다. 평평한 나무숲지대에 인공호수를 만들었기 때문에 물 깊이가 어디서나 일정합니다. 아칸소에는 전라남북도 크기인 500만 에이커의 나무저수지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나무저수지의 90%는 민간인 소유입니다. 하지만 지속적인 수익을 얻기 위해 철저하게 관리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아칸소는 인류와 역사를 함께한 사냥꾼의 욕망을 이용해 서식지를 보존하고 철새의 개체수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We need people to hunt. It seems counterintuitive at times. The people who kill the animals are the ones that care the most about them and ensure their future. But that's definitely the case here. 낮 12시, 사냥이 끝나면 나무저수지는 사천만 겨울철새의 안식처로 바뀝니다. 먹고 쉬면서 새들은 비상을 준비합니다. 철새와 농민, 사냥꾼이 모두 윈윈하고 있는 아칸소 나무저수지에서 세계는 지금 이재정입니다.